메이커 다은쌤의 유튜브 채널을 2016년 1월 4일인가 5일에 시작했죠. 그러니까 16년, 7, 8, 9, 10, 그리고 21년 이제 6년 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꽤 긴 시간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들을 보기도 했고 그동안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네, 영상을 올리지 않는 채널들을 보기도 했습니다. 거짓말을 해도 영상의 조회수가 몇십만 회가 넘고 너무 쉽게 돈 버는 것 같은 채널들을 봤을 때 나만 바보같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나? 뭐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요. 솔직히 그래도 제 채널에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세상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고 무례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. 저도 댓글 지웁니다.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든다라기보다는요,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댓글, 그리고 제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달리는 성적인 댓글, 그리고 저를 평가하는 댓글들.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. 8시간 36분.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런 거는 이거예요 라고 이제 굉장히 젠틀하죠. 그렇게 달리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뭐 제 영어 발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댓글이 달리죠. 비읍시옷은 예사죠. 이럴 거면 유튜브 왜 해? 자랑질 하려고 영상 올리냐?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양반처럼 말한 거지만 아주 심각하게 달립니다. 그런 댓글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죠. 그리고 내가 이런 댓글 받으려고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나?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. 뭐 그런 악플 댓글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라고 달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. 실제로 당해보면 아 왜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지 알겠다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. 진짜 이거는 마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. 한 번도 하지 않았던.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